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도시철도 내 자판기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KN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운영권을 따낸 뒤 되파는 건데 이런 오랜 관행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인 50대 A씨는 지난해 한 장애인 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장애인 증명서와 인감 증명서 등을 떼줬습니다. 몇 달 뒤 대표는 별다른 설명 없이 A씨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도시철도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고 다른 업자에게 운영권을 팔아넘긴 몫의 일부였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안에는 이런 커피 음료 자판기가 370여 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여 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 제값을 받은 건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받은 장애인도 많습니다. 운 좋으면 뭐 좀 비싼 거 걸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좀 싼 것도 걸릴 수 있는 애라 하더라고요. 아,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절대 안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은 돈의 일부를 장애인 단체 대표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 대표지만 그래서 이제 50만 원 빼갖고 이제 주고 했으니까 행위 규정하고 박사 좀 해갖고 50만 원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의 장애인 단체 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없으니 업자를 소개시켜 준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어차피 운영을 못하니까 다른 데는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 팔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고맙다고 돈을 몇 푼 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자판기 운영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시장 승인이 필요한 위탁 역시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관행이다 보니까 사실 건드리기도 어렵고 처벌만 하기에는 또 한편으로 장애인분들의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들이 또 너무 냉혹하게 잘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경찰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도시철도 장애인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